자, 이르면 10월부터 인체 노출 시에 위험이 있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방향제나 세정제 그리고 접착제 등 위해 제품을 구매처가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하거나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에는 대개 교환이나 환불을 생산이나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원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투자자들, 소비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12일에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로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그리고 소독제와 방부제 등이 담겨 있고요. 이 위해성은 인체 노출될 경우 위험이 우려된다라는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수탁업체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도 회수 의무를 지도록 하게 합니다. 또 위험물질이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다라면 최장 3년 동안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 제한, 금지 물질로 지정하거나 고시가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이슈도 함께 살펴보는 핫클릭 시간이었습니다.